자, 이건희 부장님은 오늘 현기차의 수혜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현대차 기아가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자동차 시장 업종 종목들이 잘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또 약간 쉬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기차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이런 때 오히려 좀 잘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부장님 현기차의 수혜 어떤 종목이나 업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현대 기아차가 지금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좀 횡보하고 있죠. 네. 사실은 횡보하고 있는데 여전히 4월, 5월 판매 동향 자체는 굉장히 좀 양호한 편이고 지금 다른 경쟁사들 대비해서도 재고 수준도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2분기에도 현대 기아차 실적은 계속 호실적을 유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라서 이제 결국엔 이쪽도 계속 지금 새로운 성장을 하고 있는데 관련 이제 지금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라인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SUV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북미 쪽에서의 이제 판매 호조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북미의 네. 투자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관련해서 관련 부품주들이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여러 지금 관련해서 지금 부품 수급도 사실은 좀 타이트한 상황이다. 결국엔 이제 재고가 좀 없다라는 부분은 결국엔 지금 지금 차량을 계속 많이 만들고 있는데 네. 오히려 지금 부품은 그럼 계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 상황이죠. 그쵸.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관련 부품주들 최근에 이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거는 당연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부품주들 뭐 1분기에 굉장히 핫한 뭐 서프라이즈 실적으로 보였는데 2분기에도 마찬가지로 그 흐름을 좀 이어나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좀 보면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밸류에이션이 생각보다 높지 않은 종목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 여러 종목이 있지만 사실은 좀 집중해야 되는 종목들은 1차 밴더 위주로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물론 이제 2차 밴더, 3차 밴더 쪽도 여전히 훈풍은 불겠지만 그쪽은 네. 변동성이 좀 클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에 같이 진출한 업체들, 그다음에 그 1차 밴더 중심으로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지금은 중요한 투자 포인트인 것 같고요. 여전히 좀 차트가 많이 서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냐라고 하지만 밸류에이션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아직 안 비쌉니다. 그래서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은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포트에는 꼭 자동차 부품 섹터를 좀 담고 가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차 기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 그중에서도 1차 벤더를 위주로 실적이 2분기에도 잘 나올 종목들을 미리 좀 선점하자라는 의견이셨어요. 2분기 실적 발표 때 그때 가서 잡는 게 아니라 지금 미리 잡아놓고 기다리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부장님 말씀해 주신 그런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 한 세 종목 정도가 이제 나오죠. 이제 화신이라든지 SL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성우 아이텍 정도를 많이 보는데 일단 그중에서 이제 가장 탑픽으로 보고 있는 거는 화신을 보고 있고요. 화신이요? 예, 화신 같은 경우는 이제 샤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디자인의 틀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 틀을 만들던 기술력을 그대로 가지고 사실 지금 2차 전지가 이제 적용된 전기차에 배터리 케이스 팩을 만듭니다. 이게 뭐 케이스라고 하니까 요만한 아주 작은 뭐 상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EGMP 전체의 케이스를 만든다고 보시면 바다에 깔리는 거. 바다에 깔리는 거. 네. 그냥 배터리 보호를 잘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거운 소재로 하면 안 되고 가볍고 단단한 소재로 틀을 좀 잘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화신이 이제 새로운 사업 분야로 이제 진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의 알루미늄 샤시 같은 경우도 친환경 차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이게 바뀐다고 해서 회사가 여전히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매출액이 이제 4,821억에 영업이 289억이 나왔는데 시장이 예상보다 거의 뭐 한 두 배 가까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은.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2분기에도 이런 흐름을 이어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2분기에도 한 300억대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높아진 이유가 보면 전기 차량이라든지 SUV 차량 이런 것들에 대한 비중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현대 기아차가 현대차 기아 모두 양쪽 다 지금 이쪽에 약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단가가 높아지고 그런 마진율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얘기 말씀드렸던 배터리백 케이스 관련돼서도 지금 공장을 영천에다 증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공장이 설립이 완공이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연간 한 3천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면 그것까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뭐 추가 밸류에이션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북미 지역에 증설을 하게 되면 신규 수주도 이제 뭐 사실 현대 기아차 쪽으로 더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업체들까지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화신을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 주가는 어쨌든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다음 한 종목 더 간단하게 체크해 볼까요? 예. 그 다음으로 좀 좋게 보는 게 이제 자동차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램프. 예. 램프를 만들고 있는 SL이라는 회사인데. SL이요? 예. 고객사들이 이제 생산이 증가되고 있고 지금 신차 효과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요즘 새로 나오는 차들 보면은 눈이 작아졌습니다. 네. 예, 라이트가 굉장히 작아졌는데 이게 주로 왜 그러냐면 거기 LED 라이트를 쓰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존에 이제 보면 할로겐 램프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예전에 나왔던 차를 보면은 헤드라이트가 큽니다. 그게 이제 그렇죠. 할로겐 램프로 되어 있는데 오래되면 이제 이게 백내장이 오죠. 이렇게 할로겐 램프 같은 경우는 불투명해지죠. 예. 약간. 근데 이제 할로겐 램프가 이제 지고 그다음에 LED 램프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지금 현재 SL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할로겐 램프와 LED를 모두 다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LED 관련돼서 지금 LED 램프 관련돼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유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SUV라든지 럭셔리 차 그다음에 전기차들은 다 이쪽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신차는 다 LED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SL이 기존의 할로겐 램프를 했을 때보다 가격을 한 2.5배에서 많게는 3.5배까지 더 받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되게 높아지고 매출도 좀 커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북미나 인도 쪽에서 지금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SL 지금 현대 기아차의 성장과 더불어서 같이 가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접근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현기차에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을 두 종목, SL과 그리고 화신을 꼽아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거 최진욱 팀장님께도 저희가 키워드 공유해드렸죠. 현대차, 기아차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어떤 종목 체크하고 계신가요? 저도 이제 현기차에 좀 수혜를 받고 있는 좀 성화이텍을 자동차 부품주 중에 좀 본다고 하게 되면은 좀 성화이텍을 볼 것 같고요. 일단 올해 1분기 매출액이나 뭐 영업이익만 봐도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20% 이상 좀 성장을 한 상황이고 매출액은 지금 50%가 좀 넘게 성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현기차가 꾸준하게 생산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은 자동차 부품주들은 좀 그에 따라서 좀 재조명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좀 자동차 부품주들을 좀 봐주시면은 되실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또 성화이텍 같은 경우도 배터리 케이스 신사업까지 또 진출을 한 상황입니다. 뭐 앞전에 좀 화신 좀 이야기가 있었는데 화신과 거의 뭐 비슷한 좀 케이스 산업으로 이네가 좀 진출을 했다고 좀 보시면 되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엔 전기차 시장이 꾸준하게 좀 고성장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좀 신사업에 대한 수요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매출 부분들이나 뭐 매출 원가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좀 절감을 할 수 있는 효과를 좀 볼 수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가 좀 특성상 좀 절대적 이익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주 타 회사들 대비해서는 현재 그 폭이 좀 낮은 모습은 아니라고 좀 접근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현대차 그룹의 매출 비중이 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뭐 기술력 부분들만 봤을 때는 좀 해외 고객사 쪽에 좀 다변화가 꾸준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그에 따라서 매출 성장 역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해외 수출 역시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업종 밸류로만 봐도 현재 주가가 최근에 좀 상승폭을 좀 많이 나와줬다 보니까 좀 상당히 가격적으로 좀 부담적인 자리이지 않을까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좀 업종 밸류로 좀 주가를 환산을 했을 때는 여전히 지금 주가도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현재 지금 PBR 수치도 한 1배 수준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도 뭐 화신도 가장 좋지만 성화이텍 같은 경우도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